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지난해 제주섬을 붉게 물들였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5만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냈는데 올해도 28만 그루의 소나무가 말라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문제는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철 제주 곶자왈 사람들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준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산림병해충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 울산 생명의 숲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조사 결과를 정태근 국장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이 급증하는 관계로 도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방제 문제점 중에 제일 컸던 게 그 피해목 조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차례에 거쳐가지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조사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7만 8천 번 정도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2차 정밀 조사를 위해서 이제 기술사 협회에 네. 항공 예찰을 포함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10월 10일까지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저희 1차 정밀 그 인력 조사에 의한 부분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네. 저희가 내년 4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방제해야 될 물량이 28만 번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54만 5천 번 방제된 거에 한 50% 이내로 줄어드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이제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갑자기 요즘 늘어나는데 왜 그런가? 실은 그 재선충 고사목 발생이 그 산림과학 기준으로 발생 월별 발생 빈도율을 보면 9월, 10월에 10월에 이제 두 달간 41%가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도민들이 걱정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조사한 결과 7만 8천 그루가 예. 이제 말라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예, 10월 10일에 정확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9, 10월에 이렇게 발생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주변에 말라 죽는 소나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효철 대표께서는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얼마나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왜 이렇게 재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발이란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재발은 아닌 거죠. 즉 재발이라는 건 또 완치됐다가 다시 발병하는 네. 재발인데 이미 감염된 소나무가 지속적으로 이제 방제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작년의 기준에서 원래가 50% 이내를 이미 이제 매뉴얼상 예측하셨지 않습니까? 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부분은 원래 방제가 끝났을 때 50% 이내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갖고 좀 평가를 해야 될 문제지 현재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김준범 박사님께서는 이 소나무 재선충병 최근에 다시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그 소나무 재선충병 그 발생 현황을 보면 네. 지금 2013년도 기준 그러니까 2014년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18만 번의 그 피해목이 발생을 한 걸로 이렇게 통계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제주도에서 50만 번 이상의 피해목이 발생했으니까 전국 발생량의 약 4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 그 제주도에 많은 발생이 되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학원에서 지금 예측한 결과도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작년 대비해서 약 17% 정도 발생을 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약 50% 수준에서 아마 머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저희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은 지금 부산 최초 발생지인 부산을 비롯해서 약 64개 시군구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는 2013년도에
갑작스럽게 약 4배 정도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이런 확산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크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기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 고온에 의한 그 온도의 상승, 예. 또 태풍, 또 태풍이 오는데 비와 함께 오는 게 아니고 건태풍이 와서 가뭄을 초래한다든가 이러한 기후적인 요인은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생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인 그 소나무 재선충의 밀도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고 또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조 현상이 일어나면 선충이라든가 매개충의 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요. 밀도가 급증하는 그런 증상을 네. 보이고 있고 매개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는 그런 그 궂은 날씨에는 벌레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되고 온도가 높아가면 이놈들이 먹이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재선충의 확산을 하는데 아주 크게 원인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이상 기후에 의해서 너무 많은 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처 산림 방제 당국에서도 이 방제에 대한 예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그 방제 물량 대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또 많은 양을 방제를 하려면 그만큼의 많은 인력, 전문 방제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 수급에도 원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인위적인 그런 그 요인들이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일단 뭐 이상 기후의 문제도 있고 예,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 국장님께서는 지금 네. 울산도 상당히 소나무 재선충이 심각하다고 얘기 네. 들었습니다. 또 제주에도 가끔씩 와서 보시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제주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뭐 54만 5천 불 갑자기 죽어서 근데 이제 방제 방법을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파쇄나 소각 이렇게 한 건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왔고 또 그 사이에 또 인명 사고도 났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4월 말까지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또 5월 중순 뭐 이때까지도 남아 있게 되고 또 그 많은 물량 중에 처음에 제주도가 발생한 게 사찰에서 석갈에서 하나가 나와서 그런데 나무 몇 개를 빠뜨리게 되면 거기서 번지는 것은 엄청났고 또 어려운 점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뭐 해안 절벽이나 또 혹은 밭둑이나 주택가에 있는 걸 밭을 가서 크레인이 못 들어가서 방지를 못하고 놔두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온 것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늘도 공항에서 오는데 죽은 가는 나무들이 많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사실상 쉽지 않은 작업인데 지난해 55만 그루 베어냈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피해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잡기가 쉽지 않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방제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 올해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작년 9월서부터 금년 4월까지를 1차 방제 기간으로 잡아서 저희가 54만 5천 번을 이제 고사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실은 아마 전례에 이런 그 도민의 협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5만 6천 명의 그 도민 자원봉사자, 군 장병 1만 7천 명, 경찰 병력 1만 6천 명, 그다음 관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자기 본연의 업무 빼고 전부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실은 소위 전쟁이라고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민, 관, 군이 이렇게 그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이제 선정도 됐습니다. 네. 선정도 됐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예측 잘못으로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 투입에 적절한 그 부분이 조금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이걸 좀 보완하는 2차 방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 첫째는 우선 안전 최우선 방제가 돼야 되겠다. 작년에 이미 그 작년 금년에 사망 사고가 3건 있었고 15건의 이제 부상 사고가 있어서 첫째 이제 안전 방제.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그 친환경 방제 전략을 도입을 합니다. 저희가 예. 그 복합 집합 그 페로몬 약제를 통한 친환경 방제를 도입을 하겠다. 세 번째는 그렇게 외부 인력이 한 연인은 11만 명이 오다 보니까 447억 가까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덜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시키겠다. 예를 들면 조천지역 방제는 외부 지역의 조합이 오더라도 장비나 또 일정 부분의 인력은 조천 사람들을 쓰게끔 만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 아까도 이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훈증은 저희가 최소화시켰고 소각을 거의 53%, 29만 1000번을 이렇게 소각을 하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파쇄해서 재활용하든지 파쇄가 안 되면은 매몰해서 뒀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자원 재활용을 높이겠다. 그다음 지금 그 하나씩 생기는 선단지하고 한라산 중심으로 이게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압축 방제를 시행을 해서 한 다섯 가지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피해목 조사와 관련된 또 예측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차, 2차 정밀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크게 다섯 가지 방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친환경 방제 관련해서 페로몬 약제를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중범 박사님 이 친환경 방제 페로몬 약제 방법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혹시 뭐 이게 실효성이 과연 뭐 높은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그 발생 현황을 보면 이게 네. 집단 발생에다가 광범위한 발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꼭 그 지켜야 될 소나무 주변이라든가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곤충의 그 성적인 유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암컷이 수컷을 유인한다든가 수컷이 암컷을 유인해서 유인해서 이제 교미를 하는데 거기에 유인 포살하는 방법을 이제 페로몬 그 살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저희 산림과학원에서도 작년에 이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효율성을 지금 입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소규모 지역이나 그 거리가 짧은 단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이 페로몬의 그 설치 장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 도입보다는 부분적인 어떤 그런 도입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돼서 조금 예. 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도 지금 이제 한 1000헥타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진 않고 지금 저희가 항공 방제가 안 되는 지역이 이제 애월 같은 그 항공기 그 운항 지역, 예. 그 다음에 문화재 지구 이런데 좀 그 항공 방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저 항공 방제를 좀 그 위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친환경 농가 한 1,500가구 있는데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한 1,000헥타 정도, 그러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일단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친환경 방제는 어쨌든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예. 한 1,000헥타 정도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효철 대표님 지금 예. 지난해도 재선충병 방제했고 올해도 지금 제주도에서 2차 방제 대책 세우고 있는데 뭐 보완해야 될 점 없다고 혹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다섯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뒤집어 보면 그런 문제가 작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거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했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즉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나무가 잘렸는데 바로 그 인근에는 이제 고사목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뭐 2cm죠. 그 기준이 그 2가 5cm인가요? 2cm가 넘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데 가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워낙 그 물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 방지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하면 그 지역의 물량을 완전히 끝내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계약 물량이 끝나면 재계약이 안 되면 다시 철수를 하고 뭐 다른 업체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형태가 생기면 그 과정에 공백도 생기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하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빠지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고요. 또는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물량만 채우기 위해서 뭐 주근나무 구분 없이 잘라버리는 문제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현장에서 좀 잘 대응을 해서 그 현장 위주의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지고 아까 뭐 다섯 가지 부분들 저도 공감하는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그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서 뭐 방제 방법이 딱 하나가 완결하게 모든 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윤석 국장께서는 이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네. 여러 차례 제주도도 방문하시고 했었는데 네. 지금 소나무 고사목 처리 방식 또는 이 방제 대책 관련해서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제주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한 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기록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선단질에서 가장 이 번져 나간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철저하게 잡아두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4km 날아가니까 오히려 제주도에 소나무를 다 베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 아래 서귀포나 다른 쪽으로 안 가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와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빠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 설계 감리 제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책임 감리를 붙여서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루터기별로 GPS 좌표를 다 찍어서 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 지금 그루터기를 그 산림과학원에서는 10cm 높이로 베내라 했는데 그 산림청에서는 5cm로 베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제주도에 가보면 어떤 거는 한 70cm, 뭐 10cm, 5cm 이하로 베는 건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 또 탈출공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에 대한 기술 교육 이것도 신속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감하는데요. 이제 예. 저희들도 현장 가보면 이제 그루터기를 베고 껍질 벗겠지만 거기 다시 이제 벌레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예. 정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아까 이제 예. 잔가지는 2cm, 예. 아까 그루터기는 5cm 이제 그 방제하는 매뉴얼이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은 그런 데 미흡한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탈출공이 있다는 부분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매 그루터기를 그 씌워서 방제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건 인력으로나 뭐 비용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에 발생 빈도율을 10%까지 낮추겠다 이제 생각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2018년까지 5% 이내로 발생 빈도를 낮추겠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그 GPS 좌표 적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산림청 제주항공대를 네. 설립할 거로 해서 지금 한 72억을 들여서 우리 그 용강 지역에 이제 헬기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고 2017년이면 이제 그 산림청 헬기가 상시 이제 항공대가 있어가지고 상시 이제 예찰이 가능하게끔 체제가 바뀌니까 실은 지금 2단계 방제 28만 본을 내년에 14만 본 이내로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방제에서 한 7, 8만 본 이내 아니면 5만 본 이내로 줄이면 그 다음엔 2017년부터는
산림청 헬기가 상시 해체하면서 문제되는 거는 그냥 즉시 제거해버리는 걸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포항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항은 포항 지역만 잘 때도 인근 지역이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재발할 수가 있지만 그 재발생할 수가 있지만 저희 제주도는 우리 제주도 역량에 따라서 정말 청정지역 선포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2단계 방제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단계 방제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아, 김준범 박사님, 예.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잔가지 아니면 이렇게 소나무 밑둥을 잘라냈는데 이게 제대로 잘라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 처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뭐 재선충 방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에 보면 그 피해 고사목 처리 방법이 훈증이 있고 소각, 파쇄, 매몰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네 가지 방법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제주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방제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세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가지 처리 문제라든가 또는 훈증의 문제점.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주도는 훈증은 전혀 효과가 있지 못하다, 효과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토양 자체가 화산토고 토양 공극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훈증을 할 때 비닐 피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흙으로 이걸 완전히 밀봉을 하게 돼 있는데 흙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공극이 많아서 가스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여기는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이 점질 일이 없어가지고요.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훈증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훈증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마 일부 지역에 어쩔 수 없이 훈증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 지역에 가보면 역시 그 주변에 발생량들이 제법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부분들은 꼭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소각이라든가 또는 파쇄, 매몰. 사실 소각은 임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도 역시 벌채를 하고 나면 그 원목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소각장으로. 예. 또 파쇄도 역시 파쇄가 있는 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매몰도 매몰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사람의 심리상 큰 것은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동이 되고 파쇄가 되고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큰 것을 이동시키다 보니까 작은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cm 이상의 이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놓치기가 아주 쉽고 지금 그 매개충의 그 습성이 가장 산란을 좋아하는 그 직경이 소나무 가지 10에서 20cm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목에는 별로 그렇게 산란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숲이 두께가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수피를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이 목질부에 가서 이걸 갉아먹고 서식을 해야 되는데 수피가 두꺼우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피가 가늘고 연한 조직을 찾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 흉고가 가는 10cm, 20cm 정도의 그 목재를 가장 산란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고 유출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원목은 방제를 처리해서 톱밥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방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방제에는 꼭 이런 후처리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시, 감독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방제의 품질, 예. 즉 그 퀄리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주만의 특성, 그러니까 제주만의 입지 환경이나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맞춤형 제주 맞춤형 실무 매뉴얼을 그러니까 전국적인 방제 실무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제주만의 실무 매뉴얼 작성이 아주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지금 재선충병 그 방제 방법, 고사목 처리 방법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유철 대표님, 앞으로 제주도가 이 재선충병 확산을 추가적으로 막기 위해서 네. 고사목 처리 방식 어떤 점을 추가적으로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매뉴얼 문제가 얘기 나오고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는 좀 의구심 또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얘기가 왜 이제 나오는가. 즉, 제주도 재선충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004년, 10년 이전에 나온 문제인데 이제야 매뉴얼, 제주형 매뉴얼 얘기가 나오고 방법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초기 방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고 문제가 불거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는 이런 부분의 행정이 좀 책임을 많이 저는 느껴야 된다고 봐지고요. 늦었지만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가보면 어떤 데는 가까워서 이동이 가능한 곳은 이동을 해서 소각을 처리하든 매물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곶자왈지까지 한번 들어가려면 100m, 200m 계속 숲속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처리 방법들을 개발해서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몇 가지는 좀 답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적되었던 그 방제 구역 내에 방제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들이 자꾸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이제 수의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 방제했던 사람들이 올해 다시 책임지게 가는 지역 구역별 책임 방제 전략을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책임 갈림제도 요즘 물론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주문 박사님께서 제주형 매뉴얼 방제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실은 작업장의 현황도 다르고요. 또 작업 발판이나 토양 부분들이 굉장히 육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안전면에서 특히 또 강조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방제 전략 면에서도 아까 곶자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곶자왈에 보통 보면 곶자왈이 이제 복합 식생지라서 단본 형태로 고사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장비를 투입하면서 이를테면 곶자왈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력 중심으로 방제를 하면서 소나무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피봉 말고 지금 수원 산림청에서 개발한 훈중 포대가 있습니다. 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냥 위로 묶어버리는 그런 쪽에 이게 좀 비용이 더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훈중 시에는 소위 한 평당 한 3만 6천 원인데 요거는 한 평당 한 9만 원 자랑 이게 좀 저 비용이 더 들지만 곶자왈 지역에는 그렇게 이제 훈중 포대를 이용한 새로운 방제 방법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 국장께서 보시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처리 방식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4만 5천 그루에서 28만 그루, 14만 그루, 그다음에는 7만 그루, 5만 그루, 4만 그루, 그럼 두 그루, 한 그루,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시는 방제했던 곳에 다시는 더 이상 방제 안 하겠다.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돈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다 잘라버리면 방제가 100%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개념을 그 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이걸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찰 있고 시공 감리까지 하려면 시공 들어간 데까지만 한 석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주가 조금 더 신속하게 아니면 선 이 방제 후 결산하는 방법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과학원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이 환경적인 영향이나 또 혹은 제주도만 갖고 있는 곰솔이 갖고 있는 이 주민들 생각하는
역할이나 기능 또 혹은 거기에 지금 다른 병해충까지도 판단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과학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만든 실무 매뉴얼을 봤는데 주로 거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이 과학적인 매뉴얼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김준만 박사님, 이 과학적인 매뉴얼 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지난해 말고 올해 이렇게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 작년에는 주로 해발 200m를 전후로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예, 올해는 이제 점점 이 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 고사목들이 해발 고도가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과학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정말 이 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그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 작년 13년 9월 2일 날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그 전쟁을 네.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 또 방제를 위한 인력,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아마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대량의 고사목이 제주에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든 전략, 전술, 또 인력, 예산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렸죠. 네.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제주도에서 제주 소나무림 종합관리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주 전역에 이 지역은 소나무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예. 이 지역은 소나무림을 포기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따른 그런 그 소나무림의 관리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역별 각각의 다른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이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주형 맞춤형 방제 매뉴얼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 또 그 모든 전체적인 관리 대책에 기준해서 지역별 맞춤형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짚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작년이 원년이라고 보면 올해 2년 차니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또 세밀한 부분에 짚어서 방제 전략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또 도에 그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제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그 전략 TF팀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대한 TF팀을 빨리 좀 구성을 해서 물론 뭐 돈에 뭐 산업계 뭐 학연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로 구성된 TF팀을 빨리 조직을 해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어떤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전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인 국장님, 예. 뭐 인력 문제도 있고 지금 뭐 관련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예산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제주도 차원에서 지금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예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게 좀 몇 가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우선은 이제 도민들 사이에도 소나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 피해 규모가 어떤지부터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내 산림 면적이 88,874헥타인데요. 그중에 소나무가 있는 숲이 16,284헥타입니다. 그중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제 6,381헥타로 소나무림의 39%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피해 본수는 54만 5천 번 작년에 이제 피었고 최종적으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1만 5천 번 정도를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61만 5천 번은 소나무림에 통상 우리가 한 1200만 번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 이내다. 그래서 실은 숲이 솎아내기 같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한 그 30%까지는 솎아내야 되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은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정도 피해를 가지고 소나무림 포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해송림 보전 대책을 저희가 작년에 수립을 해서 각 지역별 방제 전략은 저희가 맞춤형으로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우리 김준범 박사님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 내부의 TF팀 그다음 그 대책 본부는 만들어졌지만 전문가와 그 산학연이 합동으로 되어지는 전략팀은 구성이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빨리 반영을 해서 좀 방제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예산 관계는 실은 저희가 1차 방제하는데 447억 원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규모고 우리가 2차 방제 28만 번을 제거하는 데는 약 219억 정도 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0억 정도 추경에 이제 지방비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실은 그 산림청에서 기재부 설득하는 예비비 사용 부분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 드려서 지금 지방비 50억 예비비 추가로 투입해서 한 80억 가지고 최전 이전에 어쨌든 그 1차 상황 정리는 마치면서 국비 확보가 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에 예비비 쓸 부분을 하고 내년은 보니까 산림청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방제, 내년 상반기 방제는 뭐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조직, 필요한 조직, 그다음 예산 문제 뭐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 국장께서는 울산시가 어쨌든 이런 재선충병 방제 경험도 있고 해서 네. 지금 제주도가 마련한 이런 대응책 관련해서 좀 행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행정적으로 좀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과감하게 이제 어떻게 집행하고 또 그거를 잘 감독을 할 것인가 또 혹은 전략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 곰솔숲이 지금 너무 빽빽해서 이제 죽으면서 이제 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서 그 솔숲하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식처를 없애는 숲가꾸기를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더 좋겠다. 그래서 항공대도 만드신다 해서 약재를 뿌리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안을 밑으로 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솔숲하는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숲 가꾸기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뭐 극히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까 그 곰팡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 대비를 하는 것이 나무를 소나무를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숲 가꾸기라고 하는 게 소나무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들도 적절하게 베어내야 이게 그 소나무 식생 환경도 좋아지고 항공 방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 2월에 와서 그 이 애월에 주민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주민분들이 방풍림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절대 손댈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무 숲 속을 들어가면 지금 그냥 성냥개비처럼 콩나무 시루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병이 또 밀생한다는 건 그 사이에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사이사이 솎아주면 나무도 건강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그러니까 감염되어 있는 나무보다 감염이 의심돼서 그러니까 고사한 나무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줄이자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썼나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그동안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우리 산림행정이 거의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실은 숲 건강성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금년까지 한 2천 헥타 정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던 것을 내년에 8천 헥타 정도로 굉장히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 저 윤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소나무 식생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으로 하층 식생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까마귀 쪽나무나 뭐 예덕나무나 뭐 초본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성히 자라 있어서 실은 소나무가 먹을 양분을 밑에서 실은 뺏어 먹어 가지고 소나무가 조금 그 건강성이 저해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걸 소나무님으로 가져갈 건지 포남님으로 이 하층 식생을 키워낼 건지에 대한 좀 고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짚어봤는데 이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을 제거하면서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 그 곶자왈이라든지 그다음 올레길 주변 뭐 이런 부분에서 고사목을 제거한다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환경 훼손, 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수철 대표님? 예, 우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에 좀 바라는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네. 그 문화재 지역인 학교링 같이 좀 진짜 보존해야 될 곳은 자체 방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난대림이 울창한 그 금산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소나무가 죽어버렸고 네. 학교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나무가 죽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약재들을 공급하는 약재 물량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 약재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발생 안 했던 데가 원래는 나무가 죽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행정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참여가 같이 병행돼야지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기술적 교육이나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곶자왈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뭐 곶자왈 훼손 문제를 제기하면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재선충분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안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고요. 우선 일단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곶자왈이나 이런 그 식생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그 벌채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 즉 작업 편의만을 생각해서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뭐 덤프트럭이 들어가기 쉽게끔 뭐 도로를 뭐 짧게는 뭐 6m 뭐 이상 그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현장에서 누구였던 그 식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자르는 나무가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 대한 전혀 점검 없이 현장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그게 잘려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현장 관리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곶자왈 같이 숲 속에 소나무들이 한두 그루 있는 형태를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이냐. 뭐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이렇게 수많은 나무를 잘라가면서 길을 내고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좀 몇 가지 대안들이 나왔지만 훈종 처리 방법이 안 된다면 그럼 포대 형태든 아니면 지금 난대알열대 산림연구소에서 시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물 형태로 하든지 컨테이너 형태로 하든지 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특수하게 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그 지역 실정, 즉 곶자왈이면 곶자왈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곶자왈만큼은 저는 좀 그런 다른 형태의 보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범 박사께서 혹시 이 문제 좀 해결할 방법 있겠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또 저희 그 연구소에서도 환경단체나 우리 환경전문위원들하고도 현장 토론회도 하고 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많은 그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재선충 방제,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제에는 다소의 훼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곶자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많은 식생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고 종 다양성이 풍부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소나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존재 식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을 때 저걸 방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방지를 하려면 그걸 현장에서 벌채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나무가 거의 뭐 곶자왈에 있는 해송 곰솔들은 대부분 다 대경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넘기는 데만 해도 그 주변의 식생들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다면, 물론 그 자리에서 넘기면서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현장에서 방제를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곶자왈 방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벌쳐오면서 넘기면서 훼손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훈중포대라든가 또는 그물망이라든가 또는 시기적으로는 매개충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초기 때는 박피를, 수피를 벗겨버리면 그 산란도 못하고 거기서 매개충도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박피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잔가지나 이런 것들은 이 곶자왈이 거의 평지입니다. 예. 그래서 소형 파쇄기는 이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주요 뭐 백사양이라든가 주요 식생을 피해서 그 소형 파쇄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잔가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파쇄를 해버리고, 작년에는 원목을 전부 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케이블 렌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트랙터로 가서 또 끌고 나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로가 개설이 돼야 되고 또 중간에 끌어내면서 여러 가지 식생들이 훼손이 되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곶자왈 방제는 아마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할 거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렇게 훼손을 해서 이제 저희들 방제를 했는데 불과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가보면 그 작업로가 거의 뭐 작업로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또 복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지만, 네. 다소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또 이런 복원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그럼 제가 그 고생하시는 거 다 이제 이해하고 또 존경하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재선충 관련한 논문만도 수십 건이 나오고 또 뭐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렇게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숲에 그런 곶자왈 숲을 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아까 뭐 훈중포대 얘기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검증되고 아 이 방법이 좋다 하고 딱 드러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없는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실험되는 것 중에서라도 보시기에 박사님 보시기에 아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또는 이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추천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없으신지.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게요. 방제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제 방법은 방제 단비라든가 공정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정해져야 되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과연 그 가격 코스트가 상승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바로 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대를 쓴다든가 근데 포대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포대 자체를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되고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가 수가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곱자왈 같은 그런 특수 지역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뭐 그물망이라든가 또 저희들 그 박필에서 박필을 뭐 한다든가 또 박필은 문제점이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박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를 놓치면 박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딱 들어가서 박필을 해버리면 아주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을 예.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기 박필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우선에 가서 박필 먼저 하고 예.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어쨌든 곶자왈 훼손 부분이 상당히 지난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었는데 정태용 국장님, 제주도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떤 보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서늘 곶자왈 지역에 가서 훼손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뭐 누구나 다 보면은 이제 곶자왈 훼손 부분. 근데 이제 다행히 보건력도 뛰어나서 예. 금년에 봐서는 조금 더 좀 그래도 그 참 숲이 자연의 힘이란 게 이제 그 위대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은 예방 방법으로 이제 항공방제나 나무 주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쓰는데 작년에 항공방제는 실은 513헥타에 한 3차례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늘렸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5차례 한 2100여 헥타를 5차례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예. 그다음 그 나무 주사도 작년에 50헥타를 했는데 금년에 417헥타 약 29만 2천 번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지금 주사를 하고 있고 도시공원이나 주요 경관지를 중심으로 이제 나무 주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까 그 이제 뭐 페르몬 방제 부분도 한번 시범 도입해보고 또 포대형 방제 방법도 곶자왈 지역에는 반드시 우리 김 박사님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도정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윤석 국장께서도 좀 이 소나무 재산충병 방제 방식 관련해서 행정이 지금 여러 가지 대책 세우고 있는데 좀 보완해야 될 점 좀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지난 2월에 와서 그 방제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한 과정에서 단목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밭둑이나 주택가가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진입할 때 주민 동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예.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단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이 그 나무가 죽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뭐 그때 얘기로는 뭐 밭에 한번 들어가는데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주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특별히 지원하는 그리고 단가도 그러니까 방제 비용도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한은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택가나 이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포대형으로 덮어놓게 되면 과연 그것이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지인데 경관적으로 곶자왈을 지금 훼손한 것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덮어놓으면 그게 또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커서 한 10m 가까이 되는 걸 덮어놓으면 네, 어쩔지는 하여튼 뭐 좀 한번 판단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나 바깥에서는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걸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해서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재선충병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토론 시간 때문에 다음 주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재선충병 때문에 제주의 소나무 숲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이 말라 죽은 소나무를 어떤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할 것이냐 이 대체 조립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주의 경관 가치도 살리고 자원 가치도 살리기 위해서 대체 조림 조성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정태근 국장께서 먼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고사목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61만 5천 번, 5% 정도 이제 벌채가 되었는데
저희가 실은 그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70% 이상 벌채된 지역에 그 이를테면 인공조림하는 부분하고 또 천연경신으로 갈 부분을 이제 논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곶자왈 같은데 다시 이걸 인공조림을 하게 되면은 그 환경에 이제 역영향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피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천연경신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주변에 이제 그 화층부 식생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지역은 천연 식생으로 갈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산주가 있어서 실은 그 경제 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산주의 의견을 쫓아서 이제 그 경제 수정으로 갱신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 외에 저희가 지금 그 인공조림 실적은 지금까지 53헥타에 4만 2천 본을 했는데 주로 편백이나 종가시나 황실나무 정도로 이제 지금 그 식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이제 그 매실나무 같은 게 이제 식재됐다가 좀 그 죽어버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잔가지가 없어서 그 식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좀 경험 삼아서 그 한번 심으면 또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채택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김효철 대표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 조림 사업 어떤 보완책이 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곶자왈 지역 같은데 천연경신 방법 이런 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 수정 관련 문제인데 매실나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토지주들이 이거 이 기회에 이제 경제 수정을 요구하는 그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매실나무나 다른 어떤 과수를 심었을 때 그 과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에는 농약도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임야인데 임야가 과수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소나무 자체는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림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림을 통한 숲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숲가꾸기를 하거나 또 그걸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고 즉 소나무를 대체해서 다른 경제 수종을 심고 가꾸는 건 대체를 하는데 과수, 즉 과수원으로 만드는 부분까지 과연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임야로서 경제적인 수종을 가꾸고 또 뭐 심미적 기능이든 공기 정화 기능이든 등등의 어떤 숲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봐야지 과실나무를 키우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선택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지역별 관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뭐 소나무 자체도 하나의 나무를 계속 심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병해충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제주 지역에서 어떤 나무만 계속 많이 대규모로 조성하는 문제 있고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가긴 가는데 예를 들어 과실나무를 한 곳에 허용하기 시작하면 토지주의 성격상 뭐 나는 되고 누군 나는 안 되고 누군 되냐 이런 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초기부터 어떤 정확한 원칙 갖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소나무 숲이 있었던 임야인데 여기다 과실나무를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심어버리면 과수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김준범 박사께서는 이 대체조림 조성 사업에서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조림 육종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들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주도의 곰소리라든가 한라산에 있는 우리 그 소나무는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되겠지만 지켜야 할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지켜보자.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그 소나무는 관리 대책 종합관리 대책에 이 지역은 수종 갱신을 하거나 이런 또 벌채에 의해서 훼손된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지적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적지에 가장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의 그 난대 상록 수종이 대표적으로 한 72종 정도가 지금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망 수종으로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목재 자원에서는
북가시, 종가시, 구실잡밥나무, 농나무 등이 이제 목재 자원으로 유망 수종이고요. 또 식약용 자원으로서는 후박나무, 또 육박나무, 부순나무, 황칠나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게 추천이 되고요. 관상 자원으로서는 이제 먼나무나 식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 지형에 적합한 그리고 앞으로 적지적수 개념에 합당한 나무들로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양한 그 자원 가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수종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 국장께서 울산시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대체조림 조성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점에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제주시가 지금 생각하시는 뭐 그 천연갱신이나 여러 가지 개념은 예, 옳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제주도의 곰솔숲이 예. 가지는 기능이 경제적 기능보다는 환경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천하시는 거나 지금 심어져 있는 매실이나 황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경제 수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향후에 지금의 곰솔숲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100년 후를 내다봐서 제주도가 관광자원 혹은 이 환경적인 공익적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 나무가 심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풍을 오히려 못 막아서 감귤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농사 더 안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이상한 그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면서 경관 자체가 망가지면서 이 제주도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환상의 섬 정말 이 육지와 다른 섬을 구경해서 오는데 육지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갖다 놓으면 사실은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 사유지도 좀 더 조금 규제를 해서 수종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곰솔 밑에 하청이 자라는 것들을 살리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전략 없이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제 우리 해송림 종합 관리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은 그 지역별로 또 지금 현재 현존하는 해송림별로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를 맞춤형으로 맞춰서 이미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그 근거에 맞춰서 인공조림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는 거는 이제 일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체조림 기피 사례, 예. 그다음에 또 일부러 베어버리는 사례, 예. 아니면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처벌 규정도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금년에만 저희가 벌써 4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아주 예. 엄중하게 하는데 아까는 이제 형사벌이지만 행정벌도 추가해서 그 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과거에는 뭐 1m 50살이 한 3,000원짜리 심으면은 그 복구한 걸로 저희가 봤는데 최소한 2.5m, 3m짜리 본당 3만 원 이상 되는 걸로 그 복구하도록 저희가 강제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저희가 이번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그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하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준범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토론 중에 제가 잠깐 그 빠뜨린 부분들이 이제 그 문화재 관리 지구에 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 예. 예, 작년에 지금 그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의 그 소나무 재선충 그 방제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요. 또 산림청에서도 문화재 지구에 있는 해송림에 대한 방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문제가 되고 대량 발생이 돼서 작년 연말에 산림청과 문화재청과 MOU를 체결을 해서 이 소나무 재선충의 그 심각성을 인식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방제 조치를 늦게서야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제주 지역도 올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문화재 지구의 무슨 그 삼방산 주변이라든가
또는 그 만장굴 주변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고사목들이 상당히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구라 하더라도 산림 분야와 그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문화재 부서에서도 반드시 산림 관련 그 전문가가 거기에 임업직이 됐던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뭔가 산림에 관한 왜냐하면 문화재는 문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이 다 경관이거든요. 예. 숲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라산 그 우리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저 관음산이나 이쪽으로 올라가 한라산 쪽 올라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소나무가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곰솔과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라산 주변에 방충대를 설치를 하고 또 주변에 나무주사라든가 이런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국에서 황산의 소나무를 지켰듯이 우리도 한라산의 소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도 지금 이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제주도민들께서도 다소는 언짢고 대소는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산림 병해충 가운데 유일하게 원인이 되는 게 나 여기 있어 하고 한 7개월 동안 딱 들어가 있는 병이 재선충병입니다. 그럼 뭐냐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철저하게 방제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몇몇 시군들은 감염 지역에서 청정 지역으로 바뀐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행정과 시민들이 함께해서 청정 지역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숲에서 산림청과 제주도와 함께 11월 4일 날 제주도에서 시민 토론회를 합니다. 예. 그때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제주도가 재선충병 방지를 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태용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1차 방제를 성공이라고 자평을 하고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이제 최우수 방제기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도민과 군, 경 또 우리 관이 뭐 합심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방제를 마친 데 기인한다고 저희가 봅니다. 문제는 이제 2차 방제가 가장 핵심이고 아까 우리 윤석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청정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그 단계의 아주 핵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거고 특히 안전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일부 불편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2018년에 5% 발생빈도 미만으로 낮추는 것, 그 다음에 2020년에 그 재선충 청정지역 선포하는 것까지를 착실히 시행해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철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도가 사실 지난해 그 방제 전술을 선단지 방제에서 확산을 막는 형태로 됐는데 이미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꼭 지켜야 될 곳을 지킬 수 있게끔 핵심적인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자연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재선충은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즉 유입된 것도 인간에 의해서 유입돼서 이렇게 확산됐고 또 방제를 놓친 것도 저희들이 잘못이고 또 소나무를 중심으로 너무 과밀하게 소나무 한 수종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병이 또 확산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자연을 바라보는 경험한 우리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일본 지역같이 이제 나름 선진적으로 된 그 사례를 볼 때 뭐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행정이 노력만으로 되진 않더라. 지역 주민들이 협력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더라.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번 기회에 무슨 집가를 높이고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소나무를 비롯한 제주 자연은 호소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그 자연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재선수 방제를 하겠다는 그런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소나무 재선충병이 올해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의 소나무 숲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방제 작업을 꼼꼼히 살펴 문제는 바로잡고 더 나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